D5500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D5500은 보급형 DSLR로서 보다 작고 가벼워진 바디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. 커맨드 다이얼은 한계라는 점이 보급형 기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더 조작하기가 편리하고 미려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부피나 외형 자체도 기존 전작인 5300보다 월등히 더 작아진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 버튼의 수는 측면에 펑션 버튼과 플래시, 드라이브 버튼, 메뉴를 비롯해서 인포, AL, AFL, 락 버튼, I 버튼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모퉁이 단독 탭 버튼도 단독으로 갖추고 있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쾌적한 형태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편에 속하는 그런 DSLR이 되겠습니다. 특히 I 버튼을 통해서 접근을 할수 있는 대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데, 새롭게 LCD에는 터치 기능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조작 파트에서 펑션 버튼과 판단 버튼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. AL, FL 버튼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요. 터치 펑션, 또 일반 펑션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역방향 다이얼 설정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종래의 D5300보다 터치 인터페이스를 채용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 체계로 완성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.